김영태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10월 30일 치러질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현재까지 무려 12명의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는 식물도 더위를 먹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요. 시원한 땅속 온도를 이용한 장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꿀 수집 능력이 탁월한 여왕벌을 육성하는 데 성공해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힐링까지 책임지는 종목 검도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수대입니다. 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 일요일부터는 가끔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 계속 발효 중인 상태고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5도, 경산 36도, 안동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고 이 비가 오는 동안은 이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잠시 쉬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는 10월 30일 치러지게 될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자는 무려 12명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향배가 최대 변수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에서는 무려 11명의 출마 예상자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순견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조직책을 맡아 지역구를 관리해오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박창달 전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서 물러나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은 재선거를 겨냥해 새누리당 입당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용훈 서울시 광진구 한의사 회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이성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18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휴원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활동폭을 넓히고 있고 조재정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공직에서 물러나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이강덕 전 해양경찰서장, 김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야권에서는 허대만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 유일하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은 여권의 텃밭이란 점에서 새누리당이 경선을 실시할지 아니면 전략공천을 선택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구미 새마을 역사관에서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과 만나서 필리핀의 새마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 잠발레스주의 한 마을에 6명의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의식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2건을 심의했습니다. 성주군 선남 용암면 1원 지방하천인 신천의 하천구역 결정과 경산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6건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고령군 고령읍 1원 농촌체험과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을 위해 유원지를 확장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은 숙박촌의 진입로를 차량이 교행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 면수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는 등 6건은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우리문화재 찾기운동본부는 영남 지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문화재 찾기운동본부는 반출문화재 반환과 기증, 장기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사람에게 심사를 통해 문화재 감정가액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교포나 문화재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0여 개국에 15만 점 이상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반출돼 있으나 국내로 되돌아온 문화재는 9천여 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식물도 더위를 먹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우면 생장이 정지돼서 품질까지 떨어지는데요. 시원한 땅속 온도를 이용한 장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에서 30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정창화 씨 포도밭에는 여느 포도밭과 달리 비닐관이 곳곳에 깔려있고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1.5m 깊이에다 지름 60cm의 관을 300m 정도 묻어 분사된 물과 바깥 공기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땅속 관을 통과해 나온 바람의 온도는 28도 정도 됩니다. 현재 이 포도밭의 기온보다 8도 정도 낮습니다. 이 시설을 가동하면 통상 40도에 육박하는 비닐하우스 온도가 33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처럼 포도밭의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너무 더우면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멈추는 일종의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35도 이상이 되면은 포도가 당도 축적도 안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서는 온도를 35도 이하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속 냉기를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난 뒤 당도와 착색이 좋아진 데다 수확량이 10% 정도 늘었고 익는 시기도 3주가량 빨라져 농가 소득이 30%나 증가했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1,200평에 2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2년 반 됐는데 경비는 다 회수를 한 택입니다. 겨울철에는 11도가량의 따뜻한 온풍이 나와 동해 방지와 연료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땅속 온도가 식물에도 농가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정부 정치권 건의 활동을 연대해서 하기로 했으며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정과제 조속한 실현을 위해 범지방적 촉구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금품을 주고 대구 경북 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출마자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치러진 대구 경북 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당선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불 공장에서 불이 나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이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압선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꿀 수집 능력이 탁월한 여왕벌을 육성한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이 여왕벌로 꿀을 생산한 결과 수확량이 월등히 좋아서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530m의 소백산 고지대에 자리한 예천군 곤충연구소 꿀벌 육종연구센터. 우량 숫벌의 몸에서 정자를 채취해 여왕벌의 몸속에 조심스럽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인공수종으로 산란된 일벌은 다시 벌통에서 일정기간 육성되면서 우수한 품종의 여왕벌로 탄생됩니다. 여왕벌은 다시 숫벌과의 자연교미를 거쳐 꿀 수집 능력을 검증받은 뒤 농가에 공급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여왕벌은 일반 농가의 꿀벌에 비해 꿀 수집 능력이 3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발한 종봉은 일반 농가에 있는 여왕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3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여왕벌로 예천 지역의 한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꿀을 생산한 결과 수확량이 월등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육종 여왕벌로 작년 올해 생산을 해봤는데
꿀은 한 30% 정도 중수가 되고요. 로얄젤리는 한 200% 정도 중수가 되더라고요. 예천군 곤충연구소와 농업진흥청은 오는 2015년부터 여왕벌을 전국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균 꿀 생산 증가율을 감안하면 새로운 여왕벌로 생산할 경우 연간 8,500통, 1,000억 원의 소득 증대가 전망됩니다. 새로운 겨바종의 보급은 꿀벌 육종 연구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양봉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교육청 직원 63%가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로 가기 싫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본청 직원 377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이주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이주를 원하지 않았고 교육시설 부족과 정주여건 부실 등의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이주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파트 특별 분양이 41%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 지원과 주택자금 융자 알선, 이사비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 희망 지역은 신도시보다 안동이 45%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신도시와 의성이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경찰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저녁 시간 대구시 전 지역에 걸쳐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해서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업소 불법 출입 행위,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불쾌지수까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 무더위로 더해지는 스트레스를 스포츠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클래스피츠는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 힐링까지 책임지는 종목 검도를 사건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죽도가 부딪히며 나는 경쾌한 타격음과 선수들의 기합 소리. 30도가 넘는 폭염도 검도에 집중한 학생들의 열기 앞에서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체력적으로 첫째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에 많이 지쳐 있다가 이제 운동하게 되면은 또 검도의 묘미가 운동을 끝나게 되면 땀을 쭉 흘리고 나면은 그런 쾌감 때문에 어른들이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검도라는 종목의 운동 효과는 상당합니다. 직접 도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한 뒤 기본 동작을 연마하자 5분도 지나지 않아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단시간에 땀을 많이 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격한 운동이면서도 안전한 운동인데 검도라는 것이 막상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기압, 온 전신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검도. 검도가 주는 효과는 단순한 몸의 건강을 넘어 정신 수양과 같은 마음의 치유와 단련에 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검도를 해왔던 이들에겐 생활 태도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한 달도 더 하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그 칼을 대나무 칼을 이용한 운동이다 보니까 정말 멋있고 매력이 충분하다고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배우고 있어요. 검도의 기본 자세, 인사나 예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배우고 익히면 그 매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종목으로서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다 보면 시원한 청량감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큽니다. 중계방송을 통해서 그림을 천천히 돌려서 보여주는 그냥 한마디로 해서 칼을 머리치는 동작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동작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좀 더 검도라는 것을 선수들이 기합을 지르고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른 그런 타격의 동작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놀라운 그런 자체를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도 힘들고 관전하기도 힘든 종목 검도. 다음 주 영천에서 펼쳐지는 대구대학교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로 TV를 통해 중계되는 만큼 검도의 매력에 대한 입문서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경상북도는 보존가치가 있는 고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단법인 경북문화유산보존회와 신라문화원 등 2대 단체 20명으로 구성된 고택관리단을 결성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국가 지정, 도 지정, 비지정 270여 개 고택들을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해 훼손된 고택 복구와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영남대가 독도 모형을 상설 전시합니다. 영남대는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독도 모형을 설치해 상설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안용복 재단에서 임대해온 독도 모형은 실제 독도의 75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졌고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영남대는 오늘 오후 1시 개막식을 갖고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독도와 관련된 학술 발표회를 갖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 계속 발효 중인 상태고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 찌는 듯한 무더위도 조금 쉬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 머물면서 제주도에만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6도로 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도 34도까지 치솟겠고 안동의 낮 기온도 34도, 의성 35도로 예상됩니다. 포항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해수욕장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해운대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